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따라란 어디 계요? 저는 혼자 호텔에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왜 혼자 호텔에 있냐면 호텔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호텔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이 6시 3분인데 압구정에서 성악 레슨을 마치고 저는 바로 넘어온 거고, 여동생은 영화를 보고 온대요. 누구랑 보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고 8시쯤 도착한다고 했어. 8시 30분쯤 온다고 했는데, 뭔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또 오랜만에 켜가지고 어색한 것 같아요. 혼자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1박 2일 동안 동생과 행복한 호캉스를 즐기게 될 저의 호텔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귀엽죠? 동생이랑 작년 여름에 같이 입으려고 산 커플 원피스인데, 아마 이 원피스가 제가 작년에 핑퐁 게임 활동할 때이 원피스를 입고 그 저스틴 비버 러브 셀프를 커버한 영상이 아마 이 리얼걸 프로젝트 계정에 있을 거예요. 핑크머리일 때. 이 영상 보시고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전신 거울이 있어요. 이 원피스는 빨리 갈아입어야겠어. 여기에 욕조가 있어서 이따 좀 깜깜해지면 저 블라인드를 걷고 야경을 보면서 반신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거울이 있어요. 강남이랑 잠실에서 넘어와서 여기는 사당동에 있는 호텔인데, 처음 와봤는데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밥 시킨 게 와서 먹고 있는데, 제가 먹는 거를 찍고 싶은데 이 삼각대가 자꾸 넘어져요. 이 삼각대가 자꾸 넘어져가지고 고정을 해놓고 먹을 수가 없어. 누룽지 마탕이랑 이렇게 밥 먹는 거를 찍고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우당탕탕 넘어져서 진짜 깜짝 놀랐네. 지원이 혼밥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갈고, 동생이 오면 배터리를 갈고 찍어야겠다. 밥 먹고 밖을 보니까 해가 져서 와, 창문 여니까 확 덥다. 엄청 덥다. 스케줄 많을 때는 저도 되게 예민해지는 편이라서, 사실 원래 평소에도 좀 예민한 성격이지만, 예민한 성격이라서, 막 스케줄 많을 때는 혼자 있고 싶을 때 호텔에서 자고 그랬었는데, 항상 그때는 스케줄이나 뭐 연습에 지쳐가지고, 일단 호텔에 오면은 시간이 10시, 막 11시, 밤, 엄청 밤? 아니면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호텔에서 자고 나가고 이랬어가지고, 호텔에 혼자 있어도 뭔가 심심하다거나 할게 없다거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아까 한 저녁 시간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 밥 먹고 이러는데 뭔가 되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활동할 때 스케줄 많았을 때 진짜 피곤하긴 했었구나. 혼자 그런 무료함을 못 느낄 정도로 아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8시 반에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8시 31분이야! 제 동생이랑 카톡한 건데 지금 가 해서 오 예 했는데 그 밑에 대신 술 취함. 이게 진짜 싫어요? 지요. 지금 너의 그건 어떻게 되는데? 술 기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술을 덮쳐라 한 시부터 와서가지고. 한 시? 어 아까 빨리. 회의 끝나고부터 술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가볍게 점심 먹다가 반주 있다가 이제 하나 하나 술 깨끗이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회사 안 하면. 반주 했다고 반주? 어 내가 원래 반주를 하는 거 같아. 번지로 시작을 해서 작업하시도 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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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왜? 아니야 깜짝 놀랐네. 저기 미니어가 아니야. 네. 그냥 네가 웃겨서. 아 부끄러워 빨리 가자. 근데 그건 찍었어. 안돼. 너한테 카톡인 거 찍었어. 안돼. 취했다는 거 찍었어. 그리고 너랑 통화하는 것도 찍었어. 너가 반주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찍었어. 인사할래? 아기 토끼로 하는데 취해서 오면 어떡해. 업무 호텔방에. 지금 몇 시지? 9시. 우리 12시 회의였는데 이것봐 봉평 메밀 막걸리 되게 맛있었어. 깔끔하고. 지희의 추천 오스스메노 오스스메 오사케 데스. 이게 뭐야? 추천하는 술입니다. 헐. 지희짱노 오스스메 커플룸. 그러네 원치 않게. 나 이거 그 지슬이랑 팬케이크 만들 때 입었잖아 이거. 제 옷이에요 여러분. 원래 제 건데 입은 거예요. 제 빌린 거. 동생이 옷이 많거든요. 동생이 옷 잘 빌려줍니다 저에게. 협찬 수준. 아, 그 소리 왜 이래? 나 지금 약간 해그리드 생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해그리드 같잖아요. 안 돼. 삭제해줄까? 응 약간 해그리드 같아. 해그리드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 왜 또 침대로 갔어? 뭐 먹을까? 응. 뭐? 뭐?